안녕하세요. 이렇게 명절 음식 제 활용편에서 산적이나 아니면 이런 수육 같은 거 있죠. 지금 딱 만 24시간 지난 상태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마르고 좀 까매졌어요. 이거를 장조림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. 이거 말고 왜 납작한 산적 있죠? 산적, 그 쇠고기 산적도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. 장조림으로 해드릴게요. 네, 그럼 먹기 좋게 우선 썰겠습니다. 이렇게 한 입 크기로 썰어주시고요. 아예 냄비에다 바로 담을게요. 시골에서 따온 안 매운 고추예요. 안 매운 고추도 몇 개만 쓰겠습니다. 통마늘 있으면 쓰셔도 되는데 오늘은 다진 마늘 쓸게요. 자, 이렇게 고기를 넣었으면 반쯤은 잠기도록 넣으셔야 돼요. 고기가 한 반쯤 잠겼거든요. 여기다가 이제 양념을 해야 돼요. 집집마다 고기의 양과 물의 양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간장은, 이 고기는 간이 전혀 안 돼 있고요. 산적에 양념이 된 고기라면 또 간이 좀 달라지겠죠. 간장으로 간을 하는데요. 저는 한 스푼, 두 스푼, 자, 세 스푼 넣는데요.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돼요. 드셔보시고 저거 짜면 안 되고요. 약간 간이 좀 맞다 싶을 정도로 조금 하시면 돼요. 장조림이니까 또 너무 싱거우면 안 되거든요. 물엿 두 개 넣고요. 자, 저는 물엿 세 스푼 넣습니다. 통마늘 넣으면 끓일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다진 마늘로 대체하겠습니다. 다진 마늘 한 스푼 넣고요. 아까 썰어 두었던, 애들이 있으면 안 매운 거 넣으시고요. 어른들 있으면 매운 것도 괜찮습니다. 뚜껑을 덮어주고, 제가 지금 한 10분쯤 끓였는데요. 먹어봤더니 그렇게 부드러운 산적이 아니었어요. 조금 질긴 듯한 산적이라서 저는 아무래도 불을 낮춰서 조금 더 끓여야 될 것 같아요. 드셔보시고 됐다 싶으면 불을 끄셔도 됩니다. 안 되겠다 싶으시면 저는 불을 조금만 더 줄이고요. 대파 있으시면 조금 이렇게 잘게 송송 썰을게요. 다 됐습니다. 그러면 이제 담아보겠습니다. 쇠고기 산적을 이용한 장조림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매콤한 걸 넣어서 매콤한 쇠고기 찜을 만들었습니다.